결혼 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거짓말. 거짓말. 저는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좀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좀 바쁘니까 음식을 그때그때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무조건 먹는 것이 이렇게 일단 넣고 보는 거죠. 근데 넣고 보는데 이제 음식을 딱 급하게 해줘야 될까 있잖아요. 그러면 새로 하기엔 너무 그렇고 이제 일단 그걸 해동을 시키는데 처음에 괜찮다 싶을 때 바로 넣으면은 해동하면은 굉장히 그게 싱싱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아니 이걸 너 언제 했어? 바쁜데 언제 느꼈는지 그걸 언제 너무 감동을 할 때 제가 냉동실에서 끝냈다고 말을 못해요. 그러니까 금방 해 금방 해. 그래서 결혼한 지 말고 금방 해 이렇게 해주는 거. 저는 남편의 일기를 몰래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막 의심하고 막 그래서 본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아니야, 아 오늘은 좋아. 무슨 일이 있었을까? 어떤 사람 만났을까? 근데 저는 가끔 남편이 제 걸 봐줬으면 좋겠어서 일기를 막 써놓거든요. 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직접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귀여우시다. 이거 좀 봐줬으면 좋겠어. 딱 옆에 두는데도 절대 안 봐요. 근데 저는 궁금하니까 몰래 봤어요.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아 근데 정말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. 봤다 무슨 일 있었어요? 아 저는 진짜 엉엉 울었어요. 왜? 대부분 이렇게 돼요. 저랑 예전에 싸웠을 때 자기 생각을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. 글로 보면 더 아프네. 그러니까 뭔가 되게 화가 나 있던 상황에서 막 글로 써놓으니까 이거는 여기 묘사된 나랑 어떻게 살지? 나랑 살 생각이 아닌 거구나. 막 별 생각이 다 드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. 근데 몰래 본 거잖아요. 말을 못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뭔가 운 티가 나니까 남편이 와서 왜 그래? 막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꾹 참고 있다가 결국은 제가 얘기했어요. 아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느냐. 너무 속상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나는 너랑 약간 그 푸는 방식이 달라서 그냥 혼자 갖고 있다가 나 스스로의 방식으로 여기다 배설을 해놓은 거다. 나는 시원하게 배설을 해놓고 물까지 다 내렸는데 너는 왜 거기 가서 냄새를 맡고 있느냐 킁킁거리며.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깨닫고 아 이건 나한테 좋지 않구나. 그리고,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리고 또 하나 바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욱해서 그 당시 막 얘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. 얘기해서 푸는 분들은 상당 부분은 안 해도 될 얘기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. 나는 조금 민감한 편이기도 하지만 잘 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자. 핸드폰 패턴 풀릴까 봐. 언제부터 지문이 아 이렇게 지문을 할까 봐. 잘 때 여자들이 너무 안 되는 거지. 진짜요? 아 진짜 그런 소리 들으니까. 잘 때 남편 손을 이렇게 떠가지고 물어보자. 이런 질문 안 해요? 속끓다가 이렇게 할까 봐. 진짜요? 진짜로? 의외로 사람들에서 잘 때 남편은 이렇게 해서 손 안에 찍는 거야. 이제 이러고 자든지 죽어도 손 공개하세요. 부부 싸움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닌데 막 하는 부부싸움, 그리고 뒤처리를 안 하는 부부싸움, 아. 이게 이제 나쁜 싸움이고 그러니까 싸우는 방식이 다른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얘기해서 풀자 이런 주의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자 주의예요.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분명히 뭔가 기분이 나빠. 근데 얘기를 안 해. 그럼 저 더 답답하잖아요. 우리 집이랑 반대네. 아 그래요? 미치겠어요 지금도. 막 말 계속 하고 싶어서 바로 해결하고 싶어서 문제잖아요. 근데 저희는 남편이 저쪽으로 바뀌었어요.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안 하던 사람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 봐요. 굉장히 격하게 하는 거예요. 되게 차분한 사람인데 어느 날 휴대폰을 던진 거예요. 에잇! 하고 그랬더니 완전 박살이 난 거죠. 저는 그때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가 아니라 오 표현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느꼈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 휴대폰을 던졌으니까 불편한 사람은 자기거든요.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휴대전화를 던지는 방식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에 정말 화가 나서 벽을 한번 팍 찐 거예요. 그러니까 벽도 부서졌지 자기 손도 다쳤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오 그래 다른 표현을 이제 찾았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 나중에 벽도 자기가 수리해야 되지 이것도 이게 상처 치유해야 되지 이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치는 방식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
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표현의 어떤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는 거. 총각 때 저 결혼해서 그 얘기하신 게 전화기 던진 거, 벽 친 거, 구멍 낸 거 두 가지 해봤나요? 다 해보셨어요? 다 해봐. 본인이 아프고 본인이 손해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. 진짜 벽 쳤는데 벽이 빵꾸 나가지고 100만 원 부서지고 석고보드 다 바꿨대. 맞아. 가장 나쁜 부부싸움이 어떤 부부싸움이냐면 이런 거 있죠. 싸웠던 장면은 기억나고 그다음에 그때 했던 눈빛, 그때 분위기 이런 거 다 기억나요. 그때 뭐 던진 거. 맞아. 근데 왜 싸웠는지 기억 안 나는 거죠. 네, 그게 이제 나쁜 싸움이에요. 상처는 남지만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나쁜 싸움인데 아, 부부싸움 잘하는 거 다섯 가지. 이것만 해도 아마 극한으로 치닫는 거는 아마 좀 없을 것 같은데